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조각보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입니다.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중앙에 규방암을 두고 각자 게임판과 엽전 3개씩을 받으시고요. 게임판은 쉬운 판과 보통 판 중 원하는 쪽으로 놓으세요. 4가지 색 비단 조각을 규방암 옆에 놓되 2인이면 5개, 3인이면 7개씩 랜덤으로 선택하고 4인이면 전부를 놓으시고요. 두 칸짜리 고급 비단 조각은 인원수 곱하기 4개, 한 칸짜리 비단 조각은 24개 전부를 사용합니다. 각자의 점수 마커를 0점에 놓고 선점말을 준비하고요. 규방암 위에 색깔에 맞춰 4개의 비단 조각을 랜덤으로 올려놓으세요. 파란색 진행 요청서 1장, 빨간색 완료 요청서 2장을 랜덤으로 뽑아 올려주고 시작 플레이어에게 엽전을 1개 더 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비단 조각을 잘 사용해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총 8개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회차주 사위를 1로 놓은 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요. 자기 차례는 3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선점 단계.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원하는 비단 조각을 가져옵니다. 선점말을 원하는 칸으로 이동시켜 해당 조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다른 칸으로 이동시켜야 하고요. 그 칸에 엽전이 놓여 있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또는 엽전을 2개 내고 규방함 또는 주위에 있는 비단 조각 중 원하는 조각을 1개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선 단계. 방금 가져온 비단 조각을 자신의 게임판에 놓는데요. 처음 놓을 때는 중앙에 4칸 중 1칸 이상에 걸치도록 놓아야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미 놓은 조각에 붙여서 놓아야 해요. 이때 같은 색 조각끼리 붙도록 놓을 수 없습니다. 비단 조각을 놓으면서 색동 장식을 덮었다면 엽전 1개를 지불하고 고급 비단 조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칸짜리와 한 칸짜리 중 원하는 것을 가져와 게임판에 원하는 곳에 놓으세요. 고급 비단 조각도 같은 색끼리 붙일 수 없고요. 원치 않는다면 안 가져와도 돼요. 가져온 비단 조각을 놓을 자리가 없다면 버려지고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입고 단계. 자신이 방금 가져왔던 칸에 새로운 비단 조각을 올려놓고 선점말이 없는 칸 하나를 골라 엽전을 1개 올려놓으세요. 비단 조각을 다 써버린 색은 비워두고 진행하고요. 엽전도 올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차례를 진행했다면 한 라운드가 끝납니다. 회차주 사위를 1을 올린 뒤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세요. 8라운드까지 진행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가로 또는 세로로 완성된 줄 1개당 3점씩, 게임판에 남아있는 색동 장식 한 칸당 1점, 엽전이 3개 이상 남아있다면 개당 1점씩, 게임판에 남아있는 구멍 1개당 마이너스 1점, 요청서의 요청사항을 만족했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 점수를 얻습니다. 파란색 진행 요청서는 요청사항을 달성하는 즉시 그때그때 점수를 얻고요. 빨간색 완료 요청서는 게임 종료 시 얻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이면 남은 구멍이 가장 적은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면 엽전이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